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이것이 혁신이다. 오늘은 시흥시가 3년 동안 진행해오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모범적인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시흥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유재명 기자입니다. 시흥시청의 한 사무실. 시민들과 공무원 간의 토론 열기가 뜨겁습니다. 2015년도 치매 활동가 우리들이 가야 할 그러한 추진 방향은 치매 안심 경로당 3개소를 지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다 급한 거는 세대 간의 그 공감, 젊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몇 개 경로당을 계속 나가시면서 치매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개설한 100세 건강학교. 6달에 걸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내년 활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토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활동 계획은 시흥시 사업으로 채택돼 추진됩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양로원에 가서 저희의 배운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여 흉물처럼 방치됐던 공유지가 멋들어진 정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도심 속 녹색 쉼터를 만들고 도시 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며 시민 스스로가 개설한 백년정원학교 출신 37명이 자비를 털어 조성한 정원입니다. 얼굴도 모르던 이웃들이 다섯 달 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땅을 다져 꽃과 식물을 심으면서 자연스레 한 가족이 됐습니다. 처음엔 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유지만을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시민들의 의기투합으로 도심 곳곳에 빈 땅 10여 곳에 소정원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백년정원과 소정원 등을 조성해 도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골목골목에 작은 화단들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제3의 모델들을 좀 탕출해내서 더 많은. 100세 건강학교나 100년 정원학교는 모두 시흥시가 장을 마련한 아카데미의 과목들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는 시흥 아카데미에 개설된 과목은 24개, 수료생만 600여 명에 달합니다. 시흥의 갯골 습지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갯골 습지 학교를 비롯해 시흥 숲의 29%에 달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 경영학교, 마을 축제를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바꾸기 위한 축제학교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모두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입니다. 과목별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두세 달의 강좌를 만들어 함께 배우고 배움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 시흥 아카데미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또 복지, 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주제들로 시흥 아카데미를 계속 개설해 나가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계속 뒷바라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시흥 아카데미가 시민들의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재명입니다.